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열화되어 있지 않은 조직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뒤 상황과 깊이를 모르면서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전체의 판을 흔들려고 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배를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예. 이거를 상대를 큰 소리 친다고 뭐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가 큰 소리 치러 들어온 겁니다. 우리 조직이 상대를 불려들였다. 왜? 여기서 뭔가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서 지가 흔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질량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빨리 반성을 해야지 그 사람을 자꾸 뭐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발전 없습니다. 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누가 답답해요? 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답답한 거는 우리가 여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깝깝한 거죠. 왜 깝깝할까? 저 사람이 신입인데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와가지고 왜 큰 소리를 칠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방치하고 지금 여기에 저 너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지금 때리러 온 겁니다. 맞았죠? 맞았으면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할까? 여기가 질량이 작으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 이제 목소리 큰 게 원래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좋은 사람은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처리를 반드시 하는 거죠. 만일에 목소리 크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 씨름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는데 여기서 전부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내 일을 잘해요. 해갖고 나중에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가만 하다가 보니까 지기 안 믿기거든.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요 질량이 큰 사람이 있으면 목소리 크게 하니까 가만 듣고 있다가 니나 잘해라 이러고 한마디 더 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죠. 이게 목소리 큰 사람한테 당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질량이 모자란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내가 주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빨리 우리 실력을 지금 가다듬고 더 질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질량이 모자랄 때 어떤 환경이 들어와서 이것도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몸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서 바라락 떨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직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이것을 처리를 못하는 우리가 약한 거냐 바이러스를 뭐로 할 거냐 이제 요거 차이죠. 우리는 우리가 질량이 모자랄 때 항상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리를 못하면 우리가 지금 상처를 입는 것이고 우리가 상처를 입는 거는 너가 질량이 약하기 때문에 입은 거니까 빨리 질량을 키워라. 다음에 바이러스 올 때까지 너희는 안 키우고 있으면 또 더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를 뭐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깝깝할 때는 빨리 우리를 정비하라고 하는 거니까 노력해라. 노력하면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저게 질문하던 것들에서 풀어준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은총이라고 받았다라고 하느냐. 바이러스 한 개 탁 준 거는 너희들은 은총을 받은 겁니다. 신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의 모자람을 일깨워줄 수 있는 환경을 줬을 때는 시간을 너무 끌면서 모질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이 환경을 깨워주러 온 것인데 이 바이러스를 자꾸 뭐로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너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홍이 인간들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이 원리 자체를 알고 나면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모질함을 빨리 일깨워서 이걸 갖춤으로서의 앞으로 큰일을 또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르게 되고 있는 거니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꾸 탓하고 하면 잘못된지 아는 데다가 내가 탓하면 니를 어렵게 다시 만든다. 이게 신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또 일깨워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